형제가 뭐 하실 건데? 저는 가만히 있어야지. 빈둥빈둥 놀 거라? 예. 네. 커피 대신 녹차를 좀 마시고 싶어요. 예. 뭐, 공 선생님 거의 이제 여기 오신 지 3년째인데, 지금 어떠신가요? 좋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약간 좀 해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 단식할 땐 너무 막 해골처럼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적응되면서, 줄기세포라 그러나? 예. 줄기세포가 활성화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반복되니까, 이제 얘들은 벌써 이미 많이 변하고 있었고,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돼서, 조금 먹으면은 이제는 너무 배부르고, 뭐, 프라나 에너지가 지금 왕성한 시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배고픔도 뭐 잘 모르겠고, 그래요. 요번에 약초도 좀. 해야 되면. 시간에 여행도 좀 하고, 그러자고요. 예. 진공, 별명을 내 공선생이라 했는데, 진공 선생이 자꾸 아기가 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기에다가 공을 붙이면 어찌 되노? 아기공. 아기공이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별명? 예. 아기곰이 좋아? 아기공이 좋아? 아기공. 곰? 곰. 곰? 예. 곰은 뚱뚱하잖아. 진공은 살 없잖아. 아기곰? 그래, 아기곰 해줄게요, 그러면. 저기, 여기 도착했는데, 예.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내가 하동역에 왔는데, 예. 사람들 막, 버스에서 사람들 막 내렸는데, 마스크 하나도 안 썼더라고. 예. 그리고 막, 전부 다 그냥 맨 입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일반 걸로 돌아가나? 예.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마스크 써야 되죠. 예. 꿈에서는 버스가 아니고 조그마한 그거 승용차인데 막 많은 사람이 거기서 내리더라고. 예. 그 젊은 학생들. 저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시작과 끝날 때는 또 다르게 보여주더라고. 예.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들은 뭐 코로나라 그래도 뭐 산에 있다 보니까 뭐 별로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분지봉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잘 왔습니다. 네. 산 타고. 예. 친구, 여기는 이쪽이 안 돌려도 안 되겠나? 아무래도 좀 돌려놓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여기 어떤 자리예요? 여기 옛날 그 집터인데요. 네. 아주 좋네요. 오래된 나무도 있고요. 말했는데 이 아들 다 자르겠다고? 그만하세요. 이 꽃들이 운다. 그만 자르라고. 꽃들이 그만 자르래요. 네, 그만해요. 너희는 좀 잘라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요만 좀 자르지. 이제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누구의 집 지어도 되시죠. 예. 이 주변에 예. 그 오래된 집터 자리들이 많더라요. 예. 옛날에 사람들이 여기 살고 그랬는데 바로 계곡이 있으니까 이게 신비해요. 이 자리 주변 자리들이 다 뭐요? 예. 예. 못 가요. 여기 탐사 좀 하자고. 응? 못 가. 그래, 못 간다면서 그렇게 해갖고도 또 과일 먹고 그럴 거 아이가. 내 두 배를 막, 맨날 두세 배만 더 먹잖아. 예. 그러면서도, 어? 일할 때는 못 한다고 찡찡거리고. 예. 그 산에 간다면 또 못 간다 그러고. 응? 그래,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렇노? 갈게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탐사길. 몰라요. 자, 골로 올라가 봐요. 저기 보면 왼쪽편에 약간 말끔한 데가 하나 있어요. 가다 보면. 아유 힘들어. 아니, 몇 걸음 걸었다고 힘들어? 거기 왼쪽에 구멍이 있어요. 뻐꿈 뚫린 데. 일로 탐사를 한다. 힘들어도 가. 이게 지금 헬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어? 짐승 생각도 하지 말고. 짐승이야 짐승이지. 뭐 짐승 따로 있나? 우리도 동물가인데. 자, 왼쪽으로. 경사? 아유, 경사 좀 앉아. 좀 가봐요. 같은데 어디 가야 돼요? 어, 뭐. 요 위로 약간 올라가. 직진으로 올라가자, 직진으로. 아하, 참, 사람이 산에 살라면은 막, 에이? 아이고, 내가 참, 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저, 아이고, 저 신공선생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노?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일을 먹으면 어차피 어? 아이고, 또 나무가 있어가지고 좀 가봐요. 계속 나무 있다 쳐야 된다 이거. 나무 나와봐. 아니, 길을 만들면서 다니는 게 길이지 말이야. 어? 처음부터 애초부터 길이 있었어요, 세상 살면서. 응? 무엇을 얻겠다고 이리 갈락해요? 뭐를 얻어? 여기 고비네. 여기 완전 고비밭이네. 이봐. 응? 세상에. 이리, 아야야야. 이 귀한 고비가, 아이고야, 이렇게 많네, 여기. 갑시다, 안 되겠다. 30분만이라도 좀 탐험 좀 하자니까. 아기는 이런데 오면 안 돼요. 아기는 오면 안 되나? 네, 아기는. 어째 그렇게 산에 올라오는 걸 싫어하나? 추워요, 추워. 갈래요? 예. 아유, 다음에는 내 혼자 와야지. 진공 선생하고는 못 다닌다. 깝깝해서. 가요! 조심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진공 선생하고 어딜 간다고 하시나 하는 마음에 왔는데 포기했어, 포기. 과일이라도 먹으면 과일 먹는 힘이라도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다음에 혼자 와야 되겠습니다. 비비추인데, 이거 된장을 지져 먹고, 이거 국을 끓이면 좋은데, 여기 비비추 굴락치가 있네요. 하는 내가 가서 지금 비비추하고, 시나몬하고, 예. 예. 한마디 해왔는데, 어? 왜 진공을 한숨 푹푹 쉬면서 뭐가 그리 힘들어?
뱀 있어요, 뱀. 뱀 물렸었잖아. 근데 뱀 무섭나? 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뱀은. 가만히 우리 있어야 가잖아. 친구라니까, 뱀은 우리의 친구. 그래, 가만히 있어야 가잖아요. 말이야, 친구, 보세요. 예. 맨날 이것저것 맛있는 과일 먹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나물 주문 들어오면 산에 가서 나물을 캐와야 될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가만히, 같이 가만히만 있으라 그러면 되는데, 내꺼질 못하게 하면서 말이야. 응? 찡찡 울고 말이야. 아기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기는요. 아니, 세월은 가고 있는데, 예. 왜 진공 선생은 자꾸 아기가 돼가고 있노? 모르겠어요. 거꾸로 회귀하고 있잖아요. 아기로?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젖 먹어야 되겠다. 엄마 젖 먹어야 되겠어? 지금 이제 과일도 먹다가, 예. 이제 진공 선생, 이제 우유 받아줄게.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과일하고 이제 녹즙밖에 안 먹는데, 고작.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진공 선생 과일이라도 맛있는 과일 넉넉하게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나물 캐러 오는 거 아니야. 어? 못 가겠다고 막 5분만 올라가면 막 이러면 도망가 버리니까. 어? 애기는 못 가요, 아기는. 뱀도 있죠. 이걸 끼잖아. 이거 보세요. 이걸 끼는 거. 나뭇가지에 걸 끼고. 어제 그제 그 뭐야 예초기 한다면서 뭐 쓸데없이 가갖고 찌끌 켜놓고는 뭐 그래 하여튼간 문제가 있어. 아 오늘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 식량 자급자족 해야 돼. 자급자족, 우리의 자급자족이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이 안 되니까 나무를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과일을 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안 하겠다. 뭐 하는 게 뭐야? 뭐할 건데? 가만히 있는 게할 일이라. 저 아기는 그저 존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긴 존재하는 거밖에 없다고? 예. 참 내가 참 이걸 보고 사는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가만 보면 보통 아니야. 에? 이 진공선이 이름까지 새로 지어줘가지고 좀참좀 진짜 진정으로 막딱 자기 그래도 과일값이라도 하는 줄 알았지 나는. 그래도 좀 산에 가자마 스님 이래 마대라도 좀 들어줄 줄 알았지. 이 정도 형편인 줄 몰랐지 나는. 나도 아기 진공이래잖아, 아기 진공에. 내가 그때 아기 묘유라고 했는데 언제 또 갑자기 그게 변이 돼가지고 아기 진공이 돼버려서. 아기가 좋아요. 아기가 좋아? 예. 아유 그럼 나는 엄마 묘유할까? 예. 갑시다 엄마 묘유. 아유 됐다. 그래요 그거 가져가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비비추요. 이걸로 우리 과일 사 먹어요. 하나도 나물 안 캐고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부터 백장성사가 이런 말 했어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하라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진공 선생 뭐 했어요, 오늘? 이게 옮기고요. 달랑 옮긴 거? 예. 달랑 옮긴 걸로 과일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진공 선생, 예. 그
저 앞전에 그 뭐야 단식한 자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분 어디서 오셨었죠? 부산에 예. 오신 분. 열흘간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었네요. 일주일 있다 가셨어요? 그분 가시고 또 온다고 예. 누가 오신다고 하던가. 그 경기도 화성에서요. 저희 구독자인데. 화성에? 예. 문을 들어오기로 하셨어요? 예. 지금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래요? 단식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구독자니까 받은 거라 어떻게 된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그 성주 채널이 좀 그동안 너무 조용하고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진공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침묵하고 있죠. 침묵? 아, 지금 우리는 그 가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녹즙으로 하다가 과일이 좀 더 먹고 싶어서 과일을 갈아가지고 야채도 조금 갈고 해서 부드러운 과일만 송송송송송 작게 썰어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드시고 맞다. 저... 예, 여보세요? 아, 예, 그럼 그 한 5분, 10분 기다리세요. 네, 나갈게요. 예. 예. 오신다고 그랬죠? 가세요? 예. 저는 과일과 그리고 지금 녹차를 조금 만들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과일값 충당은 꼬사리하고 드릅하고 산나물 뜯어가지고 산나물 팔아서 과일값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식도 잘 안 받고요. 조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오시면 뭐 그건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잘 아시는 분들만 특별하게 받고 있습니다. 단식하시러 오시는 분은 일주일로 예약이 되셨고요. 3일 단식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생체 녹즙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한 보통 보면 지금 아프신 분들이 50대 중후반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3년 전에 굉장히 음식 가려서 먹고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 다리에 이렇게 쥐가 한 번씩 났거든요. 쥐가 나기 시작하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자각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 밀가루 음식과 라면 종류 이런 거 다 끊고 토마토 그 다음에 보리밥 상추 이렇게 이제 그때 먹으면서 조금 몸을 좀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뚝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 콜레스테롤 저도 120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 201이 나왔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도 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약을 먹으십시오. 이래서 제가 음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겠습니다. 하고 그자부터 조절해서 60으로 뚝 떨어뜨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선생 오시고 그리고 생체 과일로 이제 저는 전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먹었던 그런 50년, 60년 식사를 했던 그 음식물 찌꺼기들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도 저한테 연락 오기로는 다리가 좀 안 좋다 그러셔가지고 아마 염증이 있다 그러셨어요. 경험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뭐 음식을 잘 먹는다 그래도 계속 단식을 한다든지 생체식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먹었던 음식들이
결국은 몸에 쌓이고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지방 덩어리들이 찌꺼기가 모여서 거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은 저희들이 생체식으로 이렇게 좀 쭉 가서 염증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과일식을 먹다가 가끔 나물이 먹고 싶어갖고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어보면요. 그래서 입에 뭐가 끼어요. 이렇게 뭐가.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기름기 지방 종류 일체 안 먹고 과일만 먹어도 이렇게 사실 과일만 먹으면 양치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입에 끼는 게 없어요. 자고 일어나도 그냥 깔끔해요. 그런데 화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끼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온몸에도 온몸에 그렇게 찌꺼기들 분비물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고 60이 돼서 나이살이 찐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음식 찌꺼기가 온몸에 흩어져서 쌓여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요. 유일하게 그걸 염증이나 그런 찌꺼기를 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식과 생체 과일식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45kg, 6kg로 이제 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과일식을 해도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오디 나오고 산딸기 같은 거 이제 믹스 먹으면서 이제 점차 우리 몸의 이 원자 구조를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행도 좀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고 눈에 보이면 칼국수 좀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냥 철저하게 여기서 과일 믹서기로 갈아서 그렇게 먹으면서 잘 몸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다. 오셨어요? 예. 내릴 필요 없어요. 이쁘신데 나중에 필요하면 내릴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오는 길이요. 어머!